안녕하세요. 네모집 최건 차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인데요. 총 1개동 7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는 당연히 100% 가능합니다. 지하 주차장도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여기는 분양가를 원래는 4억대 분양 중이었는데 이번에 분양가를 낮춰서 3억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실입주금도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좋은 점이 가전제품 풀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쓰시던 거 다 두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도 정말 좋은데 7호선 신중동역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목자골목이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또 길 하나만 건너면 공원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렇게 위치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분양가가 비쌌는데 이번에 할인 분양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3억대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점이 일부 세대 취득세 전액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집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설명 마치고 현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관 복도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71 타입, 79 타입, 그리고 84 타입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오늘 2호 타입, 79 타입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현관이 정말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벽도 보시면은 벽지가 아닌 이렇게 오염과 습기에 강한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신발장이 총 5칸 키 큰 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부 띄움 시공 처리되어 있고 바닥도 이렇게 타일 깔끔히 되어 있습니다. 현관이 넓은 만큼 이렇게 수납장과 앉아서 신발 갈아 신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 두었고요. 중문도 거의 부천에서 유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동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열리는 자동문이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79 타입은 이렇게 들어서면 주방이 보이는데 거실 먼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꽤나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역시 79 타입답게 정말 넓고 아트월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 주는 포세린 타일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천장에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 무상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반대편 소파 자리 보시면은 4인용 소파 뭐 6인용 소파까지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거실 기준으로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 있으니까 거실 향도 와서 보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막힘 없는 거실 같이 둘러보았고 주방 쪽으로 이동해 볼 텐데 바닥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루 시공된 점 참고해 주시고요. 주방 구조는 D자형 구조입니다. 넓은 D자형 구조답게 수납 공간 많고 주방 넓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 먼저 설명드리면 싱크대 공간보다 한 단 낮게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높이를 맞춰 두었고요. 쿡탑은 3구 전기 쿡탑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드도 이렇게 매립형으로 수납장이랑 인테리어 통일감을 주었고요. 상부장, 하부장 전체적으로 아일랜드 밑쪽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 매우 넉넉합니다. 여기 삼성 제품의 식기세척기도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사각 대형 싱크볼 채택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레일 선반 있으니까 뭐 밥솥, 오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비스포크 냉장고가 키친핏으로 깔끔하게 시공된 모습 보실 수 있고 위에 뭐 김치통 같은 거 넣어두기 좋을 만한 그런 수납장도 있네요. 다음은 현관 옆에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역시 메인 욕실도 넓게 잘 나와 있는데 욕조 시공되어 있으니까 반신욕 즐기기 좋을 것 같고요. 거울 수납장으로 수납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세면대 선반도 길게 있다 보니까 세면용품 올려두기 좋을 것 같고 양변기, 세면대 잘 설치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거실 다시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방은 이쪽에 있고 안방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넓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더블 침대가 놔져 있는데 옆에 공간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안쪽에 창문 라인 기준으로 이렇게 붙박이장 쫙 두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환기창도 옆으로 길게 시원시원하게 나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 부부욕실도 있는데 부부욕실을 이렇게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샤워 공간이 있고요. 코너 선반도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거울 수납장에 세면대 선반 마찬가지로 길게 시공되어 있고요. 부부욕실까지 같이 둘러보았고요. 다음은 거실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작은 방입니다. 가장 작은 방은 이렇게 베란다랑 연결된 방이 있고요. 방 사이즈는 침대 책상 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에어컨 설치하실 수 있도록 위쪽에 콘센트 준비되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두기 좋을 만한 사이즈의 베란다입니다. 또 여기 방화문이 있는데
방화문 안쪽으로는 이렇게 시댁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족 구성원이 적다면은 베란다랑 여기 실외기실이 있다 보니까 드레스룸으로 꾸미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사이즈가 정말 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침대랑 책상 이렇게 두 개만 배치가 되어 있지만 앞쪽으로 장까지 충분히 다 두실 수 있을 것 같은 온전한 방으로 사용하기 좋은 방입니다. 환기창도 크게 나와 있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쪽에 전기 콘센트 있으니까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설치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같이 둘러보았는데 뭐 위치도 위치지만 분양가도 할인하고 있고 취득세도 전액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혜택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주차장도 정말 잘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 궁금하신 점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